대전시가 첨단 나노융합 도시를 목표로 첨단 센서 산업 허브 도시가 되겠다며 오늘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필수인 첨단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2030년까지 유성구 장대동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셀 틈 없는 구조의 나노 기술을 이용한 필터를 개발해 세균과 바이러스, 오존과 유해 화학가스까지 잡는 공기 정화 살균기. 제주 화산석에 나노골드를 함침해 효능을 극대화한 기능성 화장품과 마스크팩도 있습니다. 가벼운 데다 단열성이 높고 차음 기능까지 갖춘 나노 실리카. 나노 입자를 활용해 1000도와 영하 160도 등 초고온, 극저온에서도 견뎌내는 불연 단열재도 눈길을 끕니다. 근래에 그 화재 안전에 관한 관심들이 아주 높으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나노실리카를 이용한 경량 단열 블록과 불연 단열재를 개발해서 대전시가 이 같은 나노 기술의 허브가 되겠다며 첨단 나노 융합 도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나노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국 최초 첨단 센서 특화 산단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72,792제곱미터의 장대도시 첨단 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2,314억 원을 투입해 기업 450개, 매출 8조 5천억 원, 일자리 창출 9만 7천 명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대전은 이미 수도권을 제외하고 센서와 관련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나노 관련 연구 성과와 연구 인력 인프라가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과 나노종합기술원, 카이스트 나노융합연구소 등과 협약을 체결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수한 인적 자원과 R&D 역량,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한 나노펩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대전이 나노산업을 집중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나노 기반 첨단 센서 산업을 육성해 대전시가 4차 산업 특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